나랑 한번 그 열매 맺어볼 생각 없어요? 이 기쁨과 만족이 짠 해도 없어. 누가? 다음은 내가. 양손은 또 뭔지, 화평이 이게 뭔지 화해만 해도 좋겠는데 또 이제 절제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맺을 수 있는 열매 맞아요? 이유창인데 이유창. 시간 되시면 나랑 한번 그 열매 맺어볼 생각 없어요? 네. 하나님은 진짜 그 누구보다 정말 제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간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께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안다고 항상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혹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도무지 성품의 변화가 불가능하게만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특효약은 없는지 목사님께 꼭 여쭤봅니다. 서정 목사님, 저 완전 올폰 초창기에 들었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마라. 차라리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의심해라. 저 그게 너무 제가 그때 내 말이 아니라 김준곤 목사님. 아, 근데 그 말씀을 또 전에 또 들었으니까 저는 이거 가서 저희 집에 있는 홍 권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열매가 되고 네. 또 누군가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사랑의 열매다. 네. 근데 요즘 이 와중에도 이분만큼은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게 이창호 씨 말고 이호창 씨. 아, 이창호 말고. 아, 이창호 말고? 저는 그분을랑 이면식도 없고 아예 본 적도 없고. 아, 본 적 없어? 네, 모르는 사람이야? 모름. 근데 그분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왠지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아서. 아, 쌍둥이신가?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럴 때에서 왜 저는 점점 불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폰이 저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신나고 재미나게 고무고 팡팡 챙기며 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팡팡. 자, 지금 유리 저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쩌면 신앙적인 울타리를 벗어날까봐 혹은 이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이 재밌게 살 국리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요, 김윤희 목사님, 신나고 재미있게 살려면 이런 면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성별과 세대별 맞춤형 솔루션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밌겠다. 저는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뵐 때마다 얼굴이 너무 화나셔가지고 권사님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여쭤보면 하나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 잘 믿어봐.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우리 창호 형제도 알게 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상해 아주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대로 이 기쁨과 만족이 짠 해도 없어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대체 왜 이럴까요? 하정우 목사님, 하나님 믿는 재미란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신나고 재밌게 사는 법은 소음이 없는 공장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소음 이런 것도 생산되고 있는 과정 중에 되게 철학적이네요. 네. 공부하나 봐요. 잘했어. 네. 그 잘 부탁해요. 공부장님이시네. 그 공장장이랑 이제 대표님이 네. 딱 계시니까. 네. 해석이 더 좋네. 성경의 사람이라면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은 잘 보이세요? 아니요. 안 보이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에도 보이는 화평의 열매를 깊이 꺼 얻기 위해 작심하고 드리는 질문 타임! 안 보여. 그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목사님께 이 엄마 아빠랑 좀 싸웠다고 집안이 무너지진 않는데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이 모든 평화와 이 평안이 깨지는지 화평이 깨졌다는 건 뭘 보면은 어떤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성경 66권 중 네. 저자가 의사인 책은 의사? 누가 의사지? 누가 의사지? 누가 의사지? 누가 의사더라? 모르겠어요. 저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긴 저요저요만 하다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오, 자. 네. 네. 누가? 네. 오. 아, 네. 아, 아쉬워. 아, 누가 의상 했는데. 아, 누가 네. 의상 했네. 아, 자, 이렇게 분위기가 진짜. 서로서로에게 양보하는 분위기였는데, 선물은 올포함 목사님들께 중보 기도 부탁드리고, 와, 기도 제목 제출하고 괜찮다. 가시도록 오.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라고 바울도 인정한 누가의 진명목을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하이! 누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돌직구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지영우 목사님께 이 제자들의 못난 다툼도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다 했는데 열두 제자들과는 입장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한 건지, 그다음에 반면 바울과는 평생을 동행하며 동역을 했다는데 이 둘의 특별한 관계는 무슨 연유에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같은 사람 누가 될래? 저요. 오, 듣는데? 야, 재밌다. 아, 조합을 하다. 저걸 하려고 그랬어. 아, 누가 네. 다음은 내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 네. 건너갔다가 가고. 누가 다음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길어서 다 편집될 네네. 거야. 괜찮아. 예. 해보자. 저는 누가 다음은 내가. 아, 네. 안경을. 멋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안에서 이거 너무 궁금한 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아까 처음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내 짝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렇지.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 숨을 쉬고 있는지. 본인이 몇 명 놓쳤을 수도 있어. 이미 지나갔어. 아, 계획하심 속에서 계획이신지 아니죠. 네, 또 하나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비하신과 내 현실 속 성취를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를 서종호 목사님께 여쭤보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좀 깨달으면 이 좌절과 답답함을 좀 멈출 수 있을까요? 언약은 발 아래 두지 않고 머리 위에 둬야 된다. 언약의 항상 저는 얘기했던 계획하심은 저를 들어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거는 내가 발 아래 두지 말고 머리 위에 두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신앙이 깊어 네. 생각했습니다. 자꾸 안경을 벗기시네요. 심각할 때마다 안경 심각할 네. 때마다 이창호 씨가 안경 벗으면 네. 끝날 때 됐다는 거야. 절대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시간 돌로 와!